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을 함께 선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 새끼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 끼 한 끼 차려서 저희가 좋은 밥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캠시스입니다. 캠시스가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와 이 중국의 기업이 함께 전기차 공동 개발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역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슈로 급등세 상한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세 종목 함께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이야기 들어보죠.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 일단은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를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본부장님? 네, 좀 후성을 골라봤습니다. 후성이요. 후성 오늘 빠집니다. 네, 그래서 좀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카메라 쪽이랑 이제 자동화 쪽은 이미 요번 주부터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그쵸. 추적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눌릴 때 이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네네.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일단은 이렇게 급락하고 났을 때는 매수를 조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2, 3거래 일단 더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 후성 글로벌의 IPO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네. 사실 오늘 주가에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물적 분할 관련된 이벤트고 또 2차전지 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에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과거에 약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느낌이 그렇죠. 나는 거죠. 네. LG 화학에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주가가 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문어발 상장을 했었던 뭐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런 이제 IPO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이제 주주들이 아는 거죠.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느낌이 안 좋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조금 부담감이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주가가 사실 급등 나오고 좀 많이 눌리다가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으로 있어서 그럴까요? 좀 반등이 나오다 다시 한번 네, 조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도 주가가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내리는 칸날의 첫날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해당 종목이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만약에 IPO를 추진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빠르면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왔네요. 아직까지 기간이 한참 남기 때문에 그걸 뭐 벌써부터 소급해가지고 다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다.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다시 일정 부분 주가가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상장하면서 주가에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눌림목이 이제 이 급락이 나오고 약간의 좀 이런 그 과매도세가 풀리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 추후의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IPO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변수들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특히나 이제 친환경적인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동종업계 이런 PER을 비교해 보게 됐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네네.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또 기술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 지금 친환경적인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 자동차에 따른 또 이제 이 친환경 화학 소재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보시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는 일단 1차적으로 네. 15,700원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고래랑 동반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박스권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으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전에 횡보했었던 라인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밑에서 잡으시더라도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시작을 하면은 비중은 축소하시는 그런 기준점으로 좀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성이 오늘 10%가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물적분할한다는 이야기이고 후성 글로벌을 상장한다라는 이야기지만 과거에 우리가 또 추억을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일정 부분도 떨어진 걸 만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는 후성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급 두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대림 비엔코가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삼성제약은 반면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담고 있는데 20% 넘게 오늘 상승 중입니다. 명신산업도 외국인은 팔고 있고 또 기관이 많이 모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수급과 관련된 종목,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명신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전광판이 다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반대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7%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명신산업을 고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고 또 큰 폭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주요 이제 매출처가 현대와 기아 그리고 뭐 비아디라든지 테슬라 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이번에 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출하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P/E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Q단이 조금 사실 문제가 있었지만 예상외로 수출 이 환차익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득을 보면서 실적적인 흐름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좀 주가의 반등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제 재무상으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여전히 환차 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익성을 좀 노리는 이제 자금들입니다.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단기 자금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단기적인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외국인의 좀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일단 금일장 들어오고 있고 기간에 일단 수급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만 조금 들어오는 이런 기조들 혹은 기간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투신이나 사모가 빠르게 돈 던진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북미 고객사가 3분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7%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고 쌍바닥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 중장기 평선들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른 상태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 18,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해당 매물대 여기 보시면은 이 횡보했던 라인에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은 매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물량 수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17,500원 다시 재이탈하면은 조금 조심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 사업적인 모멘텀들 다 설명해 주셨지만 기관도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히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양상입니다. 명신산업을 두 번째 수급 두끼로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새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어떤 테마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자, 이번에 역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야기 나오면서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테마가 7% 넘게 상승세, 이와 더불어서 바이오 섹터도 역시 3%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관련 테마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자, 세 가지 테마 중에 하창원 본부장은 어떤 테마를 또 골라주실까요? 일단은 코로나, 바이오, 리모델링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바이오 더 큰 걸로 바이오. 네 가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네요.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미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좀 지나갔고 네네. 또 하반기 학회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거의 뭐 달마다 있다시피 한 6개, 5~6개 정도가 학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학회에서 특히나 뭐 임상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발표가 있으면은 바이오들은 항상 좀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그렇죠.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을 조금 선정을 셀트리온, 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이평선도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교차 가능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때까지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유사성을 입증을 받고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약의 특허가 끝나야지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교차 가능 같은 경우는 이게 동일 품목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뭐 대처 처방도 가능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노리는 게 이제 휴미라라는 이 부분에서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작년 이 9년 동안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한 약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약 27조 수준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교차 가능한 이런 품목이 생기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바이오시밀러들이 좀 이제 있을 때 굉장히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또 특히나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 쪽 글로벌 제약사들 보면은 이런 피아 주사 쪽에 대한 이런 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SC가 붙으면서 피아 주사 쪽으로 또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들도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네. 좋은 얘기들 많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죠. 뭐 외국인 기관, 뭐 전반적으로 좀 수급적인 흐름들도 상당 부분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엄청나게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좀 뭐 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18만 5천 원까지 그냥 분할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만 원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횡보했었던 박스권 하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런 바이오시밀러에서 유의미한 성과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가능 바이오시밀러가 만약에 되면은 주가는 정말 사상 최고치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라인은 17만 원으로 이 평선 되돌리기 직전 가격대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잠시 비중 축소하셨다가 다시 아랫부분에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하창원 본부장은 마지막 테마 3끼의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후성과 명신산업 셀트리온까지 잘 차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